반갑습니다. 리얼토크 시사논평입니다. 오늘의 논평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 미래로 뻗어가는 국민행복시대,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며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불순 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이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정부를 신뢰를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쟁점에 무조건 정치를 투영하려는 풍조가 짙습니다. 잘된 일은 모두 제 덕분이라고 여기고 잘못된 일은 만사 내 탓으로 돌리는 심리의 연장에 놓인 집단의식이 바로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사회적 이해, 개별적 연관성, 합리적인 근거와 무관하게 찬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기형적 집단의식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과 희망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정치화와 그에 따른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집단성에 빠져나와야 소통과 통합의 토양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대통령의 국가 미래 지향적인 구상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이간질, 떼쓰기 정치는 이제 지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의 도약, 너만의 질주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하려는 통큰 결심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협심하여 미래로 뻗어가는 국민 행복시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리얼토크 시사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